오늘 계속 신기함의 연속이야. 하루 종일 전화 오게 기다리고 너 목소리 듣고 싶고 너랑 같이 통화하고 싶고. 아, 나도 아직 내가 믿기지가 않아. 어디야? 들려? 어. 차 안이구나. 운전하고 있었어. 운전하면서 심심해서 너랑 오늘 톡 보냈던 것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것도 생각하고 있었어, 운전하면서. 어떤 거 같아? 너의 캔디가 마음에 드니? 전화 오면 일단 마음이 너무 설레. 어, 정말? 뭔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한테 전화 오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. 어, 나 다 왔나 보다. 서로 좋아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하자. 어, 알았어. 자, 이제 내 손을 잡아. 아이고,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. 뭐? 왜 벨소리가 이렇게 옛날 노래를 지정해놨어? 뭐야, 그 노래 안 좋아? 아니, 좋아하는데 나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 듣던 노래거든. 나에 대한 힌트야, 그게. 진짜로? 어. 하이구가 부른 거야? 거기까지 얘기해 줄 수 없지. 나 전혀 누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.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. 거기 어디야? 너무 예쁘다는데. 여기 북악스카이웨이라고 들어봤어? 거기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. 아, 진짜? 내가 20살 때 처음으로 첫 차를 사고 제일 먼저 왔던 데가 여기야. 아, 처음 드라이브 갔던 곳? 그때 차 사면 꼭 여기 밤에 새벽에 운전해서 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데인데 한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오늘 한 4년 만에 온 것 같아. 나 때문에 나 보여주려고 갔나 혹시? 보여주려고, 너 보여주려고. 나는 원래 어렸을 때 아빠 사업 때문에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올라왔었거든. 근데 그때는 아빠 사업이 되게 안 좋게 끝나서 정말로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그냥 혼자 왔던 데였거든. 그게 20살 때였는데 벌써 10년 만이야. 그치, 10년이 지났네. 그때는 내가 볼 수 있는 한계점이 내 눈에 보이는 여기가 다였는데 하면 우리 되게 많이 큰 거 같다. 그치, 많이 컸지. 그리고 나는 암프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지. 왠지 근데 계속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진짜로 10년 전부터 계속 알고 지내던 사람 같아. 마치 10년 전에 우리와 같이 여기 와본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. 혼자 왔는데 너랑 같이 온 것 같다. 나도 그래. 그치? 나 지금 여기 아무도 없이 혼자 와 있는데 혼자 서서 한 30분 동안 계속 떠들고 있는데 전혀 외롭지가 않아. 근데 사람들은 다 날 쳐다보네. 혹시 영화 허 봤어? 나 근데 그 영화 그거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거든. 그냥 진짜 사람이 아니고 전화로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누구를 그리워해준다는 게 나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내 비밀 장소인데 오늘 처음 통화한 너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오늘 계속 신기함의 연속이야. 하루 종일 전화 오게 기다리고 너 목소리 듣고 싶고 너랑 같이 통화하고 싶고. 아, 나도 아직 내가 믿기지가 않아. 너랑 되게 좋은데 이렇게 많이 가보고 할 것도 많고 가봐야 될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외롭지 않아? 거기에 오래 있으면? 전혀? 나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커플들 보면 되게 부러웠었거든.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부럽다? 그냥 다 나도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내 뒤에 자꾸 누가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가 않아. 오히려 지금 사람들 막 여러 명이 뭉쳐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외로워 보이는데? 아이, 그 저렇게 남자 셋이 뭐 한다고.
나도 그래. 진짜 기다리는 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. 이게 오히려 전화 통화로만 얘기를 나눠서 더 비밀도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그런 거 뭔가 나만의 대나무 숲처럼 막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하잖아. 대나무 숲에 가서 너처럼 내가 너만의 대나무 숲인 거지. 오,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.